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흔히 경찰하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죠.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올해로 16회째로 이어오는 충북 치안대상은 바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찰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상입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 치안대상 대상 수상자인 청주 흥덕경찰서 이윤성 경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청주 흥덕경찰서 강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윤성 형사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앞서서도 정말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을 잡으려면 잡겠지만 지금 너무 떨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오신 게 정말 큰 상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상 받으셨죠? 치안대상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상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이런 큰 상을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아직 잘 실감은 나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 올해로 9년 차시잖아요. 현재 형사과 소속인데 형사과 하면 저는 그 범죄 스릴러 영화 같은 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형사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형사과는 강력팀, 형사팀, 생활범죄수사팀, 형사지원팀 이렇게 네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속해 있는 강력팀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조직폭력배 등 그 사회적 이목을 집중하는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절도 사건까지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팀은 주로 이제 폭력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변사 사건, 뭐 사기 사건, 재물손괴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생활범죄수사팀은 저희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를 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절도, 오토바이 절도 뭐 주로 그런 사건을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지원팀은 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획 업무라든가 네. 형사 근무 계획 수립 등 그 형사과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강력 범죄부터 정말 생활 밀착형 범죄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정말 많은 범죄 현장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 보이스피싱은 그 개인정보 유출, 네. 그 납치 등을 빙자해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잔고를 속칭 그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서 피해자의 통장에 예치된 현금을 전부 인출해서 집안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에 보관해 놓게 한 다음에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해서 그 사이에 집안으로 침입해 네. 현금을 전부 절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절취한 현금을 이제 국외로 송금을 하다 보니까 잡기가 그 힘들겠네요. 검거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범죄 예방인데 근데 저희 피해자 대부분들이 고령의 노인분들이나 사회적 경험이 적으신 그 학생들 네. 피해자가 대부분이라서 많은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근데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검거한다는 것이 저희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다치는 건 부지기수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도 수상을 하신 그 공로가 인정된 게 가장 큰 공적 가운데 하나가 살해 피해자 검거였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처참한 상황이었고 고인과 유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자세한 말씀을 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당시 검거된 피의자가 범행 재연 프로그램 애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후 어떻게 하면 자신이 검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적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검거가 될 만한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차량을 전혀 사건 현장과 관계없는 외딴 곳에 유기를 한다든가 그 휴대폰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걷는 살인자 뛰는 형사 이런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건 사고 현장에서 선택의 순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사실 저희 경찰관들이 많은 사건 현장에서 항상 판단, 순간적인 그렇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네. 있어서 그 판단이란 문제가 저희 경찰에게는 그 숙명적인 관계인데요. 모든 사건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매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많은 수사기법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 맞는 기법을 정해가는 것이 어떤 방법을 정하느냐에 따라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고 범인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피의자 검거하는 현장에서는 단순히 피의자 검거만이 아니라 네. 피의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희도 많은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의자도 당황하면 혹시 뛰어내리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가장 네.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피의자의 안전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실 것 같은데 또 혹시 생각나는 사례라든지 현장에 있으세요? 저희가 많은 사건을 처리를 했지만 이제 아파트 고층에 있는 네. 피의자 검거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피의자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뭐 예를 들어 뛰어내릴 것을 감안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에 있는 피의자 검거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경장님의 공적을 보니까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검거한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그 우선 그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네. 연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있는 폭력 위협 행위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적 네. 약자인 여성으로 그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의 유형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검거한 사례 중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6시간 동안 감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체 상태에서 강목으로 온몸을 수십 회 폭행을 네. 하고 상해까지 가해서 그 협박 또한 그런 피의자를 검거했는 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죠.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네. 피해자를 설득을 해서 그 피해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보복이 두려워서 그리고 신고하기가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 경찰에서도 네.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치안대상 대상 수상자인 이윤성 경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업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경찰관이란 직업은 정말 사명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경찰관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네. 대학을 다닐 시절에 그 인성과 진로 설계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강의로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이 소통을 통해서 네. 자신의 가치관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이었고요. 학생들끼리 시민에 관련된 토의 과정을 계기로 시민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이후에도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국가, 시민,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는 시민들이 행복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면 의미 있는 삶과 네. 저 스스로 제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서 경찰관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째 경찰관으로 일해보시니까 어떻게 정말 행복하신가요? 지금까지 네. 일을 하면서 100%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99%도 아니고 100%요? 예. 어떤 점이 그렇게 제일 행복하세요? 일단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스스로 가장 만족을 혹시 막 무섭거나 그런 순간은 없으세요? 저는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 무섭다면 경찰관을 그렇죠. 정말 우문현답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흥덕경찰서잖아요. 일선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하고 계실 텐데 업무를 보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던가 이런 점은 정말 안타깝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예전부터 청주에 대한 이미지가 보수적이면서도 조용하고 네. 안정감을 주는 도시였으나 최근에 여러 가지 인구 유입 요소가 가미되어서 대도시 못지않은 치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흥덕경찰서는 그 충북 치안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네. 많은 사건, 사고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저희 흥덕경찰서에서도 이런 그 중요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 사건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강력 사건은 범인은 신속히 검거를 하는 데 비해 네. 이 생계형 절도 사건은 사실 미제로 남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피해자들에게 저희가 상당히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를 포함한 그 대한민국 모든 네. 형사들은 관내 치안 유지 및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소임으로 가정생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혹시 그래서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시나요? 다행히 집사람이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그래도 그런 걱정이 전 들 것 같아요. 혹시 나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오늘도 조심하고 들어오라고 네. 항상 그런 말을 해고 이렇게 경장님께서 100% 정말 만족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아이들이 경찰관이 되겠다 하면은 찬성하시겠어요? 저는 그 부분도 100% 찬성합니다. 정말요? 네. 혹시 아이가 경찰관을 꿈꾸나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정말 일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경찰서를 찾는 시민분들도 많으신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네. 경찰관서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되고요. 단순히 궁금한 사항은 182를 통해서 민원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몇 번이요? 182입니다. 182번이요?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경찰서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문을 두드리기도 조금 망설여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도 되는 곳인 것 같죠? 저희 경찰은 네. 언제나 어디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주민들이 공감하고 와닿을 수 있는 체감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흥덕경찰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 흥덕경찰서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들이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겠죠. 흥덕경찰서에는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형사과에서는 살인, 강도, 절도에 대한 신속한 네. 검거를, 생활안전과에서는 순찰활동과 범죄 예방을,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를, 네.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주민들의 체감 치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을 치안 동반자로 인식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경찰의 취약 장소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는 탄력 순찰제, 지역 내 여러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치안 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흥덕경찰서는 한정된 경찰력으로 주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치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또는 정책 제언 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근한 경찰 이미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경찰하면은 조금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괜히 경찰차 보면 피해 가야 될 것 같고, 좀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노력하고 계시나요? 경찰의 역할이 범인만 잘 잡으면 된다 해서 이제는 범인 검거 외에도 치안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를 통한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 이외에 범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는 경찰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경찰관이 경직되거나 권위적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흥덕경찰서도 일선 지구대에서 네. 111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하루에 한 명의 경찰관이 7명의 주민을 만나자는 의미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스스로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 접수 단계부터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받고 불법 촬영을 피해자가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몇 년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시고 많은 범죄 현장에 가셨는데 100% 만족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좀 인생의 꿈 같은 것도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저희 가족의 건강인데요. 제가 경찰관이기 전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제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면서 커갈 수 있는 세상을 그렇죠. 만들자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경찰관 포함한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렇죠. 안전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이가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딸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이렇게 경찰관에 나란히 하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해주시죠. 저는 그 충북 치안 1번지로 불리는 청주 흥덕경찰서 근무를 하면서 2018년도 치안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저 혼자 힘으로 맺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료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소통과 화합하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참여와 협력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주민의 불안, 불편, 불만의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문제의 해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제16회 충북 치안대상 대상 수상자인 이윤성 경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치안대상의 영예가 개인적인 성과가 아닌 함께하는 청주 흥덕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중의 지팡이로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 멋진 활약 응원하고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